반갑습니다. YG캠 주주 여러분. 오늘자 5월 7일 장 종료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만든 이후에 주춤하고 있는 주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선물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YC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 이 유리기판이라는 반도체의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죠. 이 핵심적인 부품을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대세 상승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 특히 AI 산업 발달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서 핵심적인 수혜주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YC캠,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끝난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거래대금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주가가 눌리거나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주가를 견인하면서 돌아왔더니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가가 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지 라인, 이 25,000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25,000원대를 깨더라도 거래 대금 없이 깨는 부분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악재를 동반한, 이 악재를 동반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그리고 이 25,000원을 깨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악재와 함께 거래 대금 터지면서 25,000원대를 이탈할 가능성 상당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YC캠,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2분기까지 예정 매출, 실질적인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순환매가 유리기판 섹터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순환매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을 때까지는 홀딩 유지 가능하시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유리기판 섹터 전체적인 주요 일정뿐만 아니라 개별 일정, 이 YC캠에 대한 핵심적인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 5월 달에 중요 공시가 하나 나올 텐데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나올 기사까지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YC캠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놓치고 가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YC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YC캠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어제장 종료 이후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이 YC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폴라리스 AI와 JLK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보이시죠? 5월 8일, 오늘 장 전인 8시 44분, 282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폴라리스 AI,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JLK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폴라리스 AI 상한가 29.8% 30% 올라가 주었고요. JLK는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하실 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타 종목들,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호가의 변화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 수급 확인하면서 끝까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도 타점 잡는 방법들 모두 배워가시고요.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챙겨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시가 매수 이후에 5% 위에 매도를 걸어두시고 시가를 이탈할 경우에 손절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매집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저점, 지금 가격대 라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은 상태고 이 가격대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또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 국내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 과거의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이런 과거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5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자리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이 종목들로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수익을 직접 계좌에 찍어가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윙 종목,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